두둥 당첨된 기분이야. 춤을 좀 춰볼까나. 덩스 덩스. 불편해요. 갑자기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압박감. 로고 장식이 세련됐잖아. 안녕 채소들. 오늘은 채쇼핑의 언박싱. 너무 되게 주인공 말하고 싶었어. 너무 호들갑스러우면 좀 사람이. 언박싱은 제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오늘 이렇게 지금 주초에 갑자기 소환을 했어요.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달라고. 왜냐면 마음이 급해. 빨리 박스를 까서 빨리 신고 입어야 되고 해야 되고, 지금 미우미우가 너무 트렌드고 대세고 막 좀 다 환장을 미쳐가지고 제가 빨리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보여드리고 저도 인스타 좀 올리고 할 일이 좀 많아서 오늘 미우미우를 빨리 언박싱 해달라고. 미우미우. 예, 미우미우는 요즘 인스타나 제 인트넷 보면 굉장히 그 봄이 오는 기운을 물씬 풍기는 브랜드가 지금 미우미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 오더 때 마침 해놔서 그 당첨된 기분이야. 내가 돈을 냈는데도 마치 어떤 청약 주택 당첨된 기분이야. 내가 150만 원 썼는데 150만 원 생각이 안 나고 이 신발을 받았을 때 기쁨.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자, 첫 번째 두둥 미우미우에서 골라야 한다면 아이템은 단연 신발일 거고, 신발 중에서도 단연 예, 이렇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때문이니까 이렇게 발 여기다 넣고. 그래서 형체를 언젠가 밝혀진데 알 수가 없어. 짜잔. 오, 진짜 예쁘다. 실물 처음 봐요. 이 친구 실제로 보고 신으니까 그 구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아마 이제 이런 Y2K 패션을 미우미우가 이제 좀 끌어가면서 했던 게 아마 뉴발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2022년도에는 뉴발 574? 574가 출시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드디어 530 시리즈를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컬러가 아마 뭐 화이트, 에크루, 시나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시나몬을, 실제로 시나몬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제 퍼스널 컬러는 브라운인 것 같아요. 평소에 브라운 옷을 입고 뭔가 했을 때 제 미모가 돋보인다고 할까요? 또 이렇게 오렌지 컬러도 특별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금 언발로 해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걸 이제 막상 신고 착화감이 어땠느냐? 약간 좀 바닥에 붙어있는 기분? 바닥이랑 너무 맞닿는 기분이에요. 바닥이 좀 너무 플랫해. 그래서 아마 종적 근만염 있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깔창에 그 어떤 기능성 있는 걸 대면 좋은데 또 여기 또 낮아. 그래서 발등이 더 높은 사람들도 힘들어. 예쁜 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비 오고 눈 올 때는 어떻게 해? 언니 아까 부직포 신어야지. 항상 이거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아니 모시고 살 바에 뭐 그렇게 됐어. 야 막 신어 그냥. 네, 이렇게 첫 번째 지났어요. 네. 두 번째. 자, 짜잔. 제가 있잖아요. 미우미우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아이템은 슈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처치스 신발을 신으면 항상 좀 제가 사람 좀 격 있게 느껴지면서 아주 시크하고 클래식한 저의 모습에 굉장히 좀 자아도취 됐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중요한 건 처치스 신발 자체가 조금 착화감이 조금 못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빨리 이렇게 좀 집에 가게끔 만들고 이렇게 좀 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치스와 미우미우는 아주 뭔가 캐주얼한 경쾌한 느낌을 더해줬죠. 지난 시즌은 좀 브리티시 감성의 클래식한 무드였는데 이번엔 이렇게 봄이 왔잖아요. SS 시즌에 맞게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함께 춤을 좀 춰볼까나. 덩스 덩스. 저는 또 이렇게 둥근 코를 잘 안 신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좀 앞이 이렇게 키트니처럼 이렇게 좀 뾰족한 이런 애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둥근 쉐입을 신는 건 아마 처치스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없을걸요? 누가 신다 준 것처럼 이렇게 너무 빈티지가 의심스럽네요 이게 지금. 내 거 맞아요? 아직 한 번도 근데 안 신어봤어. 우와, 우와. 이거 38 이거 좀 작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여기가 낮아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괜찮다. 괜찮네. 심지어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 나 이거 안 신어보. 그때 사이즈가 없어서 안 신어봤었거든. 딱이네. 세 번째는 캔버스 탑 핸들백이에요. 저도 이게 실물 보고 부러웠어요. 이건 제게 아니거든요.
같이 구매하러 갔던 친구가 풀이 오더 했을 때 찾으러 갔는데 제가 같이 간 건데 탑 핸들백이 뭐냐면 어깨 숄더에 그냥 정확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토조백처럼 드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서 또 우리 미우미에서 이번에 이런 로프 브래슬릿 너무 유행, 대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드는 그런 백이에요. 우와. 골프장 갈 때 예? 그 수납백으로 골프화도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기 또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된다고? 내일은? 내일도 아무것도 없어? 내일 뭐 해도? 반납해 반납. 친구 거를 일부러 갖고 와서 제가 대신 언박싱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또 최소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같이 예쁜 거 보면 좋잖아요. 저 직접 만져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온 내 돈 내 산. 이거 인스타에 입으셨어요? 라지인데 약간 루즈핏이 전 또 오히려 조금 매니시하고 뭔가 괜찮았어요. 섹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피케 폴로 셔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저도 한 집에 한 두서너 장 있거든요. 여기에 보통 이제 마이크로 쇼츠 막 이런 걸 입는데 제가 너무 그걸 입어버리면 불편해요. 불편해서 저는 데님을 기본적으로 입을 건데 또 뮤뮤의 데님을 제가 한번 입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로우라이즈였는데 그걸 입고 있는 5분이 갑자기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압박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이웨스트에 의존하고 살았는가. 뭔가 엄청 예전에 97년, 98년도에 제가 즐겨 입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로우라이즈는 이제 끝난 걸로. 제 몸은 너무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주 미니멀한 주얼리 하고 이렇게 새로 산 신발 신고 예쁘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쓰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친돈 친산인데요. 오늘 언박싱에 거의 6할은 친구 건가요? 이번에 이렇게 아이웨어 컬렉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데일리로 쓰기에는 이런 애들 이렇게 가볍고 이건 이제 아세테이트 똘테 라인이라고 하는데 되게 가벼워요. 눈을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계속 끼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선글라스여서 약간 조금 이렇게 옐로우가 확 돌아. 다리 시작부분에 미우면 이런 포인트도 되게 귀엽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세련됐잖아. 다른 거 좀 써볼까?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이건? 얘도 가볍다. 예뻐. 그것도 예뻐. 네, 이렇게 아이웨어까지 한번.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제가 소환시켜가지고 미우미우 2024년 네, SS 살짝 엿봤어요. 이제 또 여름 오면 기분 좋지 않아요? 옷도 좀 가벼워지고 어디 춤도 좀 추러 가고. 알겠어요. 저는 정리 좀 하고 좀 쉴게요. 내일도 스케줄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자야겠네요. 그럼 여름에 만나요. 안녕! 사실 이게 제 친구 건입니다만 내 친구가 이러다가 어느 날 좀 지겨워지면 플리마켓에 내놓으려고 조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조짐을 느낄 때 빨리 물어야 합니다. 야, 친구한테 팔아야지. 훔쳐오려고요. 난 이렇게 큰 게 좋은데.